우리 시민 여러분, 오늘 잠시 후보님 오실 때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환호, 오늘 이곳 제대로 서울시의 운명을 우리 맡길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분께서 더 큰 환호와 더 큰 연호 부탁드리고요. 제 두 번째 곡 가겠습니다. 뿜뿜. 이것은 허황된 꿈일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이걸 현실화시켜야 할 텐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변호사를 개업하겠다. 그래서 약한 자, 나의 어린 시절처럼 약한 자를 돕겠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청년 이재명의 일기는 미래의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지켜왔고, 지키고 있고, 끝까지 지켜갈 것입니다. 그는 오늘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반드시, 반드시, 이재명은 합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정치는 나쁘다. 정치는 말뿐이다. 정치는 바꾸지 못한다. 정치는 한심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과 함께 내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산과 근을 불법시설물로 인해 몸살을 경기도가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재명은 일을 잘 압니다. 일을 잘 합니다. 이재명.